안녕하세요. 역사를 연구하는 박선식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가 되겠는데요. 그 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신지는 그 사실은 역사 기록에서 드문드문 그 발견이 되는 사람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이 신지가 만든 진단 구변도라고 하는 글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진단 구변도에 의해서 그 이성계로 알려져 있는 근세 조선의 건국자 이 이성계에 의한 어떤 조선의 개창 뭐 이런 것까지 예견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언서 또는 도참서 성격을 띈 글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은 신지는 아주 그 대단한 예언가 같은 성격의 인물인데 저는 오늘 신지가 예언가로서의 어떤 신비감을 가진 존재로서 부각하려고 말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진단구변도와는 별도로 신지가 적지 않은 어떤 시인 묵객들에 의해서 마치 우리의 오래된 상고시대에 전형적인 인물로서 이렇게 거론된 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중에는요, 영변지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 영변지라고 하는 이 지방 향토지에 이렇게 신지가 남겼다라고 하는 일종의 글자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변이라는 것은 시인이었던 김소월 씨도 그 이야기한 그 지역이죠. 영변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시 귀절이 떠오르는데요. 그 진달래꽃의 해당 지역이 바로 영변입니다. 이 영변에는 그 신지에 관한 전설이 오래도록 전해져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촌 이암 선생이 지은 이 태백진운에 신지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서 저로서는 신비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이 신지의 글로 전해지고 있는 이 글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분이 남긴 행적이 갖는 의미를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담백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태백진운에 나와 있는
일부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태백지는 중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지는 위대하고 장하여 신명을 지혜롭게 통하였다. 신지는 명령의 출납을 주관하였는데 이에 힘써 사슴 발자취를 보고서 곧 그 글자와 말을 만들어 뜻을 드러나게 했다. 글을 써서 이를 기록하였으니 만세의 문헌은 실로 이 빛나는 글얼로부터 터를 이루었다. 신지는 많은 복을 후대에 베풀었고 그의 문화적인 공덕을 기념하여 사왕으로 호칭하여 숭상됐다. 마지막 부분에 행존 선생님이 이 신지라는 사람을 이 신지의 위대함을 알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칭송이 됐냐면 사황이라고 했다. 굉장히 생소한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역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사자는 사실은 어떤 기록을 이 손으로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손을 의미하는 것. 손. 손이라는 것이 다섯 손가락이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도 씁니다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손가락 다섯 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손 숫자와 요 글자는 같은 맥락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손에서 쥐고 있는 이 기록,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신지를 사황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기록을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친구가 있었던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신지라는 분이 고고학으로는 선사시대에 해당하고 우리가 일반 문헌사 입장에서는 상고시대에 해당되는데 과연 선사시대 곧 상고시대에 사황이라고 했겠는가 라는 것은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앞선 프로그램에서 고시를 이야기할 때 고시가 별성으로 이야기됐고 이 별성 자체는 특별한 별이라는 뜻인데 그야말로 스타. 별이겠죠. 그런데 그런 뜻과는 달리 이 비탈에서 수고한 사내 남성이라는 의미로 제가 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황이라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사황과 별성은 저는 별다른 어떤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별성은 나름대로 우리말의 어떤 어원적 근거와 조각들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었지만 사황을 순 우리말로 접근하는 데는 저는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무래도 한자 문화가 좀 더 고착이 된
선사나 상고가 아니라 상당히 후대에 지식인들에 의해서 붙여진 그런 별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백진훈을 쓴 이함 선생께서도 같은 이 태백진훈에서 신지를 사황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이 선사 시대부터 신지를 사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런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선사보다 한참 뒤늦은 어떤 그 고대 시기에 지식인들에 의해서 과거 선사 시대에 신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를 창안했기 때문에 이분은 글자, 즉 기록에 관한 어떤 위대한 존재다 해서 사황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칭송한 것을 이함 선생도 그것을 인용해서 태백진훈에서 썼다라고 저는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인터넷을 보면은 인터넷에서 구글 사이트 구글에 들어가서 이 사황이라는 걸 한번 조회를 하면은 어떤 거를 발견하게 되냐면 이 중국에 이 상고 시대에 위대한 인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단순하게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순간 별다른 우리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하, 사황은 아주 중국의 까마득한 옛날에 어떤 인물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숱한 기록 중에서 이 사황이 사실은 신지라고 밝혀놓은 기록은 놀랍게 행촌 이암의 태백진훈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철성이씨, 즉 고성이씨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행촌 선생이 특출한 행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뭐이 철성이시 고성이시랑 무슨 깊은 혈연적 인맥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순수한 학문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행촌 이함 선생님의 태백진훈이 아니었다라면 오늘날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중국의 위대한 상고시대 인물인 사황이 설마 우리가 이야기한 신지였겠냐고 상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태백진훈은 정말 뭐 위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책입니다. 대단한 기록이에요. 많은 우리나라의 역대 시인 문객들이 신지를 우리 마치 그 고조선 단군 때의 위대한 인물로 뭐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꽤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의 한 중심 인물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진위 여부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신지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수천 년 뒤에 이성계라는 사람이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 그 조선이 어떠어떠한 변화 속에서 마지막 이렇게 태동이 되는 거다라고 예언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 예언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짜 맞다 아니면 뭐 거짓된 예언이다라고 저는 말할 자신이 없어요. 어쨌든 보통 신지를 이야기할 때 진단 구변도를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단 구변도보다는
사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당사자가 사실은 신지라는 사실을 저는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의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사황이 나오는데 사황은 나오는데 신지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황이 사실은 신지라고 중국의 사이트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데 적어도 두 가지로 그 이유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합니다. 첫째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그 기록을 옮기는 당사자가 사황이 사실은 신지를 위대한 인물로 칭송하기 위해서 그 표현된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이겠죠. 몰랐기 때문에 중국의 사이트에서는 사황을 사황으로만 기록했지 신지를 별도로 이야기하는 별칭의 어떤 의미로서 표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반대의 입장인데 사황이 사실은 이 한국인과 오늘날 관련이 되는 이 소위 단군이 그 일정한 사회를 운영하던 그런 그 단군 전후에 상고시대 인물인 신지를 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의도적으로 신지 이야기를 삭제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관련 자료를 쭉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 살펴본 바에 의하면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일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현재 사실은 우리 한국 내에서 저는 이 한국의 현재 이 강단과 소위 그 제야라고 하는 요즘 제야 이 역사 연구자들은 자신들을 그 민족주의 민족사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강단은 주류사학계라고 흔히 말하죠. 그런데 이 강단과 제야는 어느 정도 그 갈등이 있었지만은 뭐 80년대, 90년대, 뭐 길게 잡아서 2000년대까지도 뭐 그렇게 심하게 뭐 물론 그 중간에 이렇게 서로의 언쟁과 어떤 그 이 상당한 어떤 법적인 그 이 뭐랄까 대결도 있었지만 요즘에 와서 이렇게 심각하게 강단은 제야를 보고 사이비 역사학계라고 하고 그리고 제야는 강단을 뭐라고 하냐면 식민주의 역사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세력의 저 박선식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의 입장에 설 이유도 없고 소위 제야의 역사가들 그런 입장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뭐랄까요. 좀 독특한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로운 존재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 신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쪽에도 저는 기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제야에 있는 이 분들도 이 신지는 많이 이야기를 하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신지가 사실은 사황이라고 표현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쪽도 이쪽도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쪽에 있는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상당히 저는 주목합니다.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한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학문을 하는데 실증주의적인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문은 객관적인 어떤 그 사실을 그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욕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소위 제아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민족의 뿌리를 둔 어떤 그 민족의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 태도 자체도 저는 주목합니다. 역사나 고고학이 반드시 민족의 비전과 희망과 일치해야 되는 그 의무는 없어요. 역사학도 인문학의 한 개별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어떤 그 정립 과정 자체가 분석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을 하는 과정처럼 상당히 좀 그 냉철한 어떤 그 이 비판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실증주의적인 태도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민족에 대한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에 치우칠 수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제아에 있는 분이나 강단에 있는 분이나 이 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징한 어떤 그 접근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이 제아에 있는 분들이 이 신지에 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할 것처럼 사실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제가 처음에 그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 태백진운을 통해서 우리 상고 시대에 우리 옛 선조들에 관한 대충 한 10가지 정도의 생활상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쭉 얘기된 건데 오늘은 이 신지 이야기를 통해서 글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그 중국의 그 사이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사이트에서 사황을 이야기하면서 별도로 이 사황이 아마 이런 인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때 이런 인물이 아닐까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양반입니다. 창힐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중국의 그런 이거 인문학 관련한 사이트에서 사황을 창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썼다라는 것은 제가 상고사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상당 부분 알고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아시아에서 거의 최초로 글자를 만들 인물로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창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인문학 사이트에서 사황을 사실은 창일을 지칭하는 것이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창일이 사황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이암 선생이 쓴 이 태백 진운에서 신지를 사황이라고 칭송했다라고 하는 건 발견이 되는데 사실은 신지가 창일이다라고 밝혀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 고민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 이 사황이 신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의 인문학 사이트에서 말하는 창의를 말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로서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그 답답한 심정은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김수월 시인의 그 진달래꽃의 고향인 이 영변, 영변지라고 써 있죠. 이 영변지라고 하는 향토지에 이 신지의 아주 오래된 글자가 소개되어 있고 이 영변 땅이 이 단군 시대를 전후로 하여 활동했던 이 신지의 활동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의 이 신지의 이 글자가 놀랍게 중국에서는 조적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새의 그 발자취에 관한 글이죠. 그러니까 새의 발자취, 발자국을 보면서 만든 글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 창일이 만든 글자가. 그래서 이 중국의 학계에서 이미 청나라나 또는 좀 더 앞서서 시기를 소급하면 이 송나라 때 놀랍게 이 창일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조적서가 이미 청나라 또는 송나라 때에 금속학 즉 어떤 그 금속 부치에 뭐 그 사찰에 있는 뭐 범종이라든지 무슨 뭐 그 제사 때 쓰이는 어떤 그 제기, 뭐 술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음식을 담는 그 그릇에 써있는 글, 이런 거를 금문이라고 합니다. 금문. 금속 부치에 써있는 글이라고 해서 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석이라든지 어떤 무슨 건축물에 뭐 이 벽면에 써있다든지 이런 거를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금성문이라고 합니다. 금성문. 그 금성문을 연구하는 것을 금석학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의 금석학자들이 이 송나라 때까지 거슬러서 이 창일의 조적서를 이미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학자들이 이러한 그 탁보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탁본을 가만히 보면은 놀랍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영변지에 나와 있는 신지가 남겼다라고 하는 그 글자랑 생김새가 어떠냐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요. 자, 이 현상을 두고 과연 가장 객관적인 어떤 그 분석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사실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없는 얘기를 왜 꺼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그 확신과 단정적 그 근거를 갖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좋은 양질의 인문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훌륭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그 문제가 있음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태백 진운에서 그 이야기되고 있는 이 신지가 바로 사황으로 칭송이 됐고 이분에 의해서 글자가 만들어졌음이 이 태백 진운의 한자 원문 기록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나라 영변의 그 향토지인 영변지에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장에서 신지가 활동했었다라고 그곳 주민들은 대대로 이야기를 해왔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청나라, 송나라 때의 금서학자들이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새 발자국을 그 암시받아서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글자, 즉 조적서가 탁본 형식으로 전해져 왔다는 사실이고 지금도 일부 학자들은 이 탁본을 갖고 있어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쪽의 이 상고 사회에서 그 신지라는 분이 정말로 글자를 그 만들었는데 분명한 차이는 하나 느끼죠. 이 신지라는 분이 글자를 만들 때는 사슴 발자국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측의 인문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창일은 사슴이 아니라 새 발자국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째서 창일의 조적서라고 하는 그 글자의 이 형태가 글자의 이 형태가 어떻게 영변지에 나와 있는 이 신지의 글자랑 거의 똑같이 생겼냐 이겁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 글자가 요게 있죠. 그리고 요 Y자 꼬부라진 것처럼 생긴 글자가 바로 여기 있죠. 자, 요 글자를 볼까요? 요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어? 똑같아요, 글자가. 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태백진운에서는 태백진운에서는 신지가 만든 글자라고 이 영변지에 있는 그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확인이 되고 또 하나는 중국의 인문학자들에 의해서 창일이 만든 조적서로 이렇게 이야기 되냐 이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전혀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기존의 이 강단에 있는 분들에게는 두도 못도 못한 이야기고 혹시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혹시라도 이 방송을 어떤 강단에 계신 그 인문학자께서 보시고서는 뭐 별로 고민할 것도 아닌데 저 친구는 괜히 고민을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있는 분들은 검증이 안 된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그 저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중국의 이 금서학자들, 청나라, 송나라 때의 이 금서학자들이 창일의 조적서라고 분명히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용비 여천가라든지 이런 거에도 보면은 신지가 나와요. 거기에도. 많은 그 역대 문사들이 신지를 언급했고 심지어는 고려사에도 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 그 인물인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그 신지께서 사슴 발자국을 보면서 글자를 창안했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와 창일이 새 발자국을 통해서 글자를 창안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이해가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신지의 글자로 전해지고 있는 그 영변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신지의 글자나 아니면 중국 인문학자들이 연구했던 창일의 조적서가 사실은 둘 다 사슴 발자국과 새 발자국을 다 포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일방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당연히 어떤 사슴의 어떤 그 행적과 그리고 어떤 그 새 이런 현상을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그 혈연 사회에서 또는 부족 사회에서 봤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슴의 발자국이나 새 발자국을 보면서 글자를 생각하는 게 단순히 신지나 창일에게 국한되는 문제이겠습니까? 과연 신지만이, 과연 창일만이 그 글자를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신지가 사슴 발작을 통해서 글자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 글자가 이 신지가 살고 있었던 그냥 편의상 신지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신지사회.
이것을 뭐 저는 고조선 사회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고조선이라는 말은 승려였던 이연이 그냥 편의적으로 사용한 어휘이지 실제 국가명은 조선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조선 이렇게 되면 이성계가 세운 근세조선과 헷갈려이니까 그래서 그냥 신지사회라고 했습니다. 이 신지사회에서 만든 이 사슴 발자국 이 글자가 신지사회에서만 국한해서 쓰였겠느냐 이겁니다. 창일이 살던 사회, 편의적으로 이걸 창일사회라고 했습니다. 이걸 중국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냥 창일사회라고 했습니다. 이 창일사회 사람들이 신지사회에서 만든 이 사슴 글자를 당연히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같은 동부가 상고사회인데 그것이 어떻게 폐쇄적으로만 쓰였겠냐 이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창일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전해지는 이 조적서, 조적서라는 것이 실제 있었다고 친다면 이 조적서라고 하는 이 글자가 창일 사회에서만 국한해서 쓰였겠느냐 이겁니다. 역시 신지 사회 사람들에게도 유통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변지에 나와 있는 이 신지의 글자라고 하는 이 글자의 모양과 소위 조적서라고 하는 형태로 탁본으로까지 뭐 이야기되고 전해지고 있는 이 글자의 이 모양이 거의 똑같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상고시대, 선사시대의 어떠한 그 인문학적인 어떤 그 고민이 어떤 그 특정 세력에게, 특정 사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되고 변화되고 다시 융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단에 있는 인문학자들은 이거는 뭐 믿을 수 없는 그런 글자를 뭘 연구를 하나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아에 있는 소위 제아 역사라고 자칭하는 분들도 이 신지의 글자를 오로지 우리의 글자라고만 주장할 필요는 없겠다. 물론 이 글자가 신지가 정말 만들었고 그 신지에 의해서 그 해당 사회에 해당 상고 사회의 사람들만 썼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 창일의 조적서라는 말은 폐기되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러한 증거가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단정적인 태도는 당연히 유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한 대로 어쩌면은 신지의 글자와 창일의 이 조적서가 융합이 돼서 오늘날 영변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그런 어떤 문자의 어떤 그 이 형태와 그리고 중국의 인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글자가 똑같이 전해지는 사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사황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태백진운에서는 신지를 사황이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중국 인문학계에서는 창일을 사황이라고 표현하는가. 그런데 똑같이 이 창일과 신지는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데서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고사회에서 과연 글자가 필요했겠는가?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선사시대에 우리가 문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그, 이
상징 표현이 그렇게 뚜렷하게 발견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 어떤 질그릇에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위 빗살무늬라고 하는 이 빗살무늬라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그 선사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기호라고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기호적 무늬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호적인 무늬라든지 질그릇에 있는 이런 어떤 도형적인 어떤 그 형태의 표시 이런 것을 통해서 선사시대에 문자처럼 쓰였을 어떤 나름대로의 그 어떤 것이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지라는 분이 단순히 글자만을 만들었는가? 태백진운 이야기입니다. 태백진운을 보면은 이 신지라는 분이 단순히 또 글자만 만든 게 아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제가 십수년간 태백진운을 연구하면서 그 해당 원문을 한 학술 자료에 그 소개한 건데요. 이 태백진운에서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신지와 고시를 그 소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지를 소환하고 고시를 소환하고, 그러니까 불렀다 이거죠. 신지나 고시와 같은 대단한 그 당시의 활동 그 위인을 부른다는 것은 이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임금이 불렀다는 거죠. 임금이 신지를 부르고 고시를 불러서 뭔가를 일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단각을 운영케 했다. 그 행촌 선생님이 전문 그 유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자로 써 있는데 한자 원문에는 사형각단 이렇게 썼습니다. 사형단각. 사형단각 전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시켜서 운영케 했다. 무엇을? 이게 목적어죠. 단과 각을 운영케 하고 맡아서 다스리겠다. 이 전자라는 것은 법전자이지만 법률전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맡아서 잘 운영케 했다라는 겁니다. 운영케 하고 의논케 했는데 운영케 하고 의논케 했는데 뒤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소소 그 다음에 칠회제신 이 신지와 고시를 불러서 단과 각을 그 운영케 하고 맡아서 다스리고 의논케 했는데 굉장히 그 근엄하고 근엄하게 일곱 번 번갈아서 돌면서 신께 제사 지내는 것을 의논케 하거나 담당케 했다라는 거죠. 이 칠회 제시는 이 칠회라는 것이 이 칠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저는 추론이 되고 있어요. 이 칠성은 북두칠성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쓰고 있는 일주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요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태양이죠. 그 다음에 월요일은 그야말로 달이죠, 달. 화는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주일이 사실은 이 우주에 관한 어떤 그 별자리이고요. 그리고 이 칠회제신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북두칠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일곱 체계로 이야기되는 어떤 우주를 말할 수도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그 신령함에 대해서 제사를 올리는 그러니까 좀 막연한 이야기지만은 어떤 그 천상의 어떤 그 별자리라든지 우주 운행 그리고 어떤 그 천신을 경배하는 그런 것, 그런 것을 맡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과 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단은 전번 시간에 환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건강한 남성과 건강한 여성이 있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심정이 서로 그 화통하게 그 통해서 혼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 단을 지어서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음복을 하고 뭐 이렇게 결국은 혼인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했는데 어떤 두 남녀가 부부로서의 연을 다짐하는 그런 자석에서의 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웅께서 이 신실을 운영하기 앞서서 처음에 그 이 찾아든 곳이 바로 신단수라고 하는데 그때 그 신단수라는 거는 신령스러운 어떤 그 재단이라는 거죠. 신령스러운 제단에 있는 나무가 바로 신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신단의 개념일지 아니면 환도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일상사를 성스럽게 주관하는 어떤 그, 그런 곳인지, 그런 곳인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단과 각, 각이라는 것도 건축물이죠. 이런 것을 운영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영자가 사실은 조용한다는 뜻도 있어요. 조용한다. 조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건설행위죠. 건설행위. 우리가 영건한다고 하죠. 영건. 영건이라는 뜻은 뭔가를 세우는 걸 영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운영이라고 그 이 국한에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건데, 단과 각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어쩌면은 영건, 축조나 건설하는 행위도 이 신지와 고시가 맡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선사시대에 무슨 뭐 대단한 건축물을 세웠다는 얘기인가? 이게 뭐냐면요. 지금부터 역으로 소급해서 4천년, 5천년, 좀 심하게 좀 더 접근하면 6천년 가까이까지 소급이 가능한 그런 시기의 석성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내몽골 지역에 있는 적봉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된 삼좌점 석성인데요. 이런 석성이 선사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 중국 고고학계에서 이미 밝혀져 있고요. 이러한 성이 한두 개가 아니라 놀랍게 100개 내지 200개가 축조된 사실이 중국 고고학계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태백진원에서 이 임금, 이 임금이 뭐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신지와 고시를 불러서 단과 각을 뭐 운영케 하든 뭐 영건케 하든 하고, 그리고 하늘의 별이라든지 천신에 관해서 담당케 하고 의논케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고려 후기에 수문화시중이었던 행촌이함이 그냥 대충 창작으로 지어낸 말일까? 지어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고고학 자리를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선사시대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태백진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지라고 하는 분이 사슴의 발자국을 통해서 글자를 만든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일정하게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하늘의 별자리까지 이렇게 관장했던 문화적인 그 일종의 정책 이반자예요. 또 그 구체적인 사실을 연구하는 실무적인 어떤 그 존재이기도 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백진운이 아니라 옥의 일지집이라고 하는 기록을 잠깐 좀 견져보겠는데요. 이 옥의 일지집이라고 하는 그 기록은
이 조선시대에 이의백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글인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 환시라고 하는 한 가문이 언급이 되는데 이 환시는 다름 아닌 이 환인, 이 환인, 환웅하는 그 환시입니다. 그래서 환인, 환웅 쭉 오면서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영랑이 나와요. 영랑은 누구냐면 신라 시대에 이 화랑들이 있었는데 이 화랑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생각했던 롤 모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영랑이 이 환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환씨 가문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만감이 좀 교차하는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된 게 옥의 일지집에서는 이 상고 시대에 뭐 내노라 하는 그런 그 위인들은 다 환시로 이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무 좀 자기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의백이라는 분이 우리의 어떤 그 역대로의 그 위대한 사람을 그 너무 환인, 환웅 이쪽으로 다 그 귀일시킨 게 아닌가? 귀일. 말 그대로 귀일이죠. 하나로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뭔가 하나로 다 이게 다 집어넣는 거를 귀일이라고 하죠. 환시 가문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닌가. 의도적으로.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어떤 특정 세력이 어떤 한 사회를 그 장악을 했을 경우에 그 특정 세력에 의한 문화가 거의 지배 문화로 자리 잡죠. 물론 그거는 봉건제, 전근대 이전에 가능한 거고 오늘날 이런 그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전근대 사회, 특히 중세의 시대를 우리가 신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어떤 신앙과 종교가 모든 사회의 그 요소들을 장악했던 시대이기도 한데요. 이 중세가 중세 시대에 이 유럽의 영주는 그 영주가 관할하는 그 향촌의 어떤 그 미혼 여성이 결혼할 때 그 처음 자기 그 배우자가 되는 남편과 잠자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는 그 향촌을 다스리는 그 영주와 첫날밤을 지냈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상식에 속합니다. 중세에도 그랬는데 고대나 상고시대로 갈수록 일정한 사회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문화가 귀일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봐요. 만약 그러한 어떤 그 이런 귀일성에 저항을 하면은 저항을 해서 승리를 한다라면은 괜찮지만 섣부르게 저항했다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어떤 그 징벌이 있었겠죠. 그 제가 이 선사시대 고고학을 좀 하면서 느낀 소회 중에 하나는 그 가끔 가다가 이 인골의 문제에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데 어떤 유적지에서 훼손이 안 된 인골과 훼손이 된 인골을 이렇게 그 인골이 보고되는 그 자료들을 접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훼손된 인골 같은 경우는 불에 그을리거나 예리한 칼날에 의해서 두개골이 상처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아예 어떤 거는 사람의 사지가 있는데 이 두개골이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러한 장례의 어떤 그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치열한 어떤 집단적 갈등의 어떤 피해자로서의 어떤 그 장례의 형태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이 시신이, 이 인골이 일정한 어떤 그 무덤 속에 있지 않고 무슨 길가에 해당되는 곳에 유기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뭘 뜻할까요? 심지어 불에 그을리거나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두개골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좀 오늘 좀 끔찍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이 모아진 두개골을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 이들의 성별이 전부 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여성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해당 고고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대충 갖고 있냐면 희생제의의 피해자들이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여성들의 이 두개골을 잘라서 특정한 건축물을 짓는데 제의 형태의 행사에 그것을 바쳤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인골의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그 유기 형태를 통해서 상고시대로 갈수록 어떤 귀일시키는 뭔가에 귀일시키려고 하는 절대 권력층의 행위에 저항하는 그 자체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끔찍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옥의 일지집에서 신라 화랑들의 롤모델로 이야기되고 있는 영랑과 그리고 이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군 전후의 이 신지라고 하는 사람조차 환시의 한 후예로 표현된 것은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의 고대 사회의 그 기반을 형성한 세력들이 사실은 너무 이게 앞서 나가는 얘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환인, 환웅, 단군왕검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초기의 선사시대의 주도 세력의 혈연적 후손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들이 성씨를 달리해서 존재를 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옥의 일지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 고, 신지에 의해서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신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행촌 이암은 사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엉뚱하게 중국 측에서는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 된다는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또 다른 점이 그 달리 그 찾아진다는 점,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태백지문에서는 신지가 단과 각과 어떤 그 이 별자리 어떤 그 천신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존재로서도 그 이야기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상고 시대에 글자라는 것이 과연 존재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그 도자 질그릇이라든지 다른 그 어떤 그 문화적인 물질 자료에 비슷한 어떤 그 상징적 형상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자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 언젠가 말한 것처럼 그 삼국유사에서 말하고 있는 천부인이라는 것이 부절과 도장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 그대로라면 아마도 그 부절과 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문자와 비슷한 어떤 그 기호 체계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확신이 안 서는 문제를 오늘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신지를 통해서 동북아의 어떤 그 선사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삶을 나름대로 좀 조심스럽게 오늘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